그래서 색깔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음악을 들으면 영감이 떠올라.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여기 핑크색으로 붙일래. 갑자기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은 아이가 선택하게끔 음악을 듣고. 그럼요. 선생님, 그럼 이제 듣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악기를 시작해볼까요? 도표를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네. 어머니도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바짝 다가앉으셨어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아이가 10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종합적인 수학 능력을 갖추는 만 4세에서 5세 사이가 좋고요. 그 전에 아이에게 어떤 피아노라는 그런 악기를 인식시켜주고 싶으면 사실 장난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네. 소리가 나는 장난감. 네, 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피아노를 접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저 선생님 옆에 조그만 건반이 있는데 피아노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연습하는 건데요. 선생님도 그렇게 조그만 걸로 연습하시네요. 가방에 잘 들어가서 좋은데요. 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처음 기본으로 삼는 이유는 피아노에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음악에 대한 기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기준이 되게 해주는데요. 이것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악기를 접할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이 악기를 접하게 할 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일부러 가르칠 필요는 없으세요. 단지 하얀 건반 한번 눌러볼래? 한번 네. 그런 식으로요? 네, 까만 건반도 한번 눌러봐봐.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넷만 셀 수 있다면 네. 언제든지 음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 1, 2, 3, 4, 1, 2, 3, 4. 자, 1에다가 1에서 아무 건반이나 눌러봐. 그래서 같이 아이랑 노는 거예요. 그래서 1을 아이가 잘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4를 한번 눌러볼래?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화음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오도 화음도 가셨다가 그 다음에 아이가 1, 2, 3, 4를 다 인지하게 되면 살짝 리듬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난이도를 조금씩 조금씩 정말 네. 화목한 가정이 되겠네요. 너무 행복해요. 소리만 들어도 받다가 네. 4, 5세 때 피아노 그 현악기요. 이게 또 이제 유치원 어머니들 사이에서 또 옆집 엄마를 꼬셔요. 우리는 네. 저쪽보다 좀 우아하게 현악기로 가자. 근데 이게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거든요. 네, 현악기는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그 아이들 위한 사이즈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일 작은 사이즈가 4분의 1 사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악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팔 길이와 비례하는 그 정도가 돼야 악기를 했을 때 이제 신체 발달에 무리가 안 생기죠. 네, 아,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네. 현악기들은 다 그렇군요. 아, 현악기들은 이게 사이즈가 있으니까 또 고민이 안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만 6세 정도에 시작하면 충분한데요. 네. 만 4세에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관악기. 이게 플룻이 아닙니까? 관악기, 예, 플룻, 뭐, 호른, 트럼본.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아들이 둘이 있어요. 드시겠어요? 예. 네. 아들. 네. 그래서 저도 그 밤에 어머니처럼 항상 소리를 꽥꽥 지르곤 하는데요. 저희 아이를 저는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그 클라리넷을 시켰어요. 클라리넷. 네. 어느 날 저랑 이제 음악회를 제가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클라리넷 소리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 오케스트라 악기 배치표를 구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악기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변할까 봐 그 다음날 당장 악기를 구입해서 네. 이제 선생님을 모셔서 가르쳤는데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형이랑 똑같은 건 하기가 싫고 또 자존심이 있어요. 엄마 난 플룻을 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1학년이 관악기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리하게 좀 욕심을 냈죠. 근데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남자애들을 음악을 가르쳐서 뭐 하냐 굉장히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피아노를 시켰는데 피아노 치시는 것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플룻까지 시키니까 어머님은 이제 아니 뭐 전공을 시킬 거냐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공 아니라도 그렇죠. 아이가 음악을 악기 하나쯤 다룰 수
있다면 걔 인생이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네. 제가 늘 그렇게 말을 하고 얼른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관악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이 플룻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겨워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욕심 좀 앞섰어요. 그래서 관악기는 또 이 폐활량이 있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4학년이 넘어가야 돼요. 그 전에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면 아이가 또 두통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이게. 힘들게 네. 부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몸에 밸런스도 좀 안 맞을 것 같긴 네. 해요. 예. 작곡, 이건 작곡을 가르칠 때는 작곡을 지금은 뭐 아이들이 정말 저희보다 훨씬 지능도 더 빨리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작곡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우리들은 달라요. 예. 네. 작곡, 그러니까 흥얼흥얼 하는 것이 작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작곡은 또 작곡만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가 흥얼거리는 음악이 너무 좋아요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녹음해 두었다가 나중에 아이가 작곡을 피아노나 다른 악기를 접하고 또 작곡 이론을 배운 후에 그 아이가 그럼 네, 작곡은 네. 피아노 플러스 한 개 정도 악기를 더 다루면서 네. 귀가 열렸을 때 네. 하는 거죠. 요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싸이가 작곡한 거죠. 아니 정말 네. 이제는 대충 감이 와요. 네. 우리 아이가 몇 세 정도 되니까 이런 거 시키면 좋겠다. 관심이 가는 것을 찾아보자 하는 이제 네, 마음이 네. 드는데 이러려면 이제 늘 음악을 접하는 게 또 좋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네. 하윤이네 집은 또 엄마가 음악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늘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은데 하윤이네 집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 제작진이 소개해드릴 이분은 음악맘 장진아 씨. 야호, 나나 노래 부르자. 야호, 수석의 아침을. 아이자. 엄마와 노래하는 아이들 한두 번 해본 것 같지 않죠? 첫째 딸을 가졌을 때부터 음악을 들려주면 배가 이렇게 막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스피커를 여기다 대주면 이쪽으로 몰려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해주면 또 그 아이가 또 태아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음악은 이렇게 어린 태아부터 벌써 딱 반응을 하는구나. 그걸 몸소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진아 씨는 성악을 전공한 성악가랍니다. 하지만 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아이들 음악 교육이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